아 이렇게? 야 잠깐만 잠깐만 빨리 와 예! 예! 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아 중심 들어가야 돼. 아 들어가야 돼. 빨리. 가자. 자. 오케이. 오늘도 파이팅하자. 파이팅하자.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 어, 우리밖에 없어. 이 학교는 분교구나. 자그만. 분교? 응. 어. 청설이, 청설이. 아. 덕자 학교에 전학 온 여러분을 뭐? 환영합니다. 와. 전학을 왔으니 짝꿍과 잘 지내야겠죠? 토론을 통해 짝꿍과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친해져 봅시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짝꿍 놀고 놀고 좀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 네. 그녀의 눈동자 그 속에 뭔가 있어. 르나스처럼 신비로운 느낌. 넌 소나기 같아. 내가 피할 틈도 없이 흠뻑적 쉬고 정신 못 차리게. 네, 안녕하세요. 제이제이크로의 귀여운 남자 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제이크로의 섹시한 남자 켄타입니다. 제이제이크로가 우리 짝꿍들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더 찐득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게임을 준비했어요. 네. 오케이, 그럼 가위바위보부터 네. 해보죠. 네. 가위바위보! 상균이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가자! 가자! 짠! 타이틀곡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가사 한 소절. 뭐야? 저는 너에게 빠져들어. 여기가 좀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서 제 귀에 많이 박힌 것 같아요. 그 부분 진짜 기억에 남아요. 너에게 빠져들어. 오케이, 다음 저죠? 네, 당신입니다. 네. 맨 밑에 거 할 거야. 잠깐만, 아 이걸 해야겠다. 오케이. 복근 공개 계획은? 저는 있어요. 있어요? 아니 복근 있다는 게 아니라 복근 없어. 지금 없어 없는데 아 복근을 공개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커요. 이만큼 있어. 근데 맛있는 밥도 있고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은 싫어하면 어떻게 그게 어떻게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운동은 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 어떻게 공개하냐. 그래. 여기 보고 싶으면 쉐이딩을 제가 하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상균이는요? 있잖아요, 복근. 복근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얼마 전에 텐트 한번 만져볼래?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만졌는데 너무 단단해.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만졌다가 제 폐를 만지면은 완전 좀 민망하는 정도로 있어요. 네. 네. 공개를 언제 하냐? 여름에. 여름에 할까? 다음 여름에. 여름에? 어. 여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 뭐야? 뭐야? 사랑의 총알 발사. 자, 해주세요. 내 사랑의 총알 받아줄 거지? 하나, 둘, 셋. 빵야. 하나, 둘, 셋. 자, 다음 가기. 이건 같이 해야 되죠.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니, 애교 하면 저는 죽어요. 알겠어. 진짜. 넘어와 주세요. 다음. 이거 합시다,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 멤버의 탐나는 파트는? 상균이가 2절 파트 때, 손짓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가사가. 거기서 이런 안무를 해요. 그 너무 섹시하고. 그거 어떻게 봤어? 어? 그거 어떻게 봤어? 나 진짜 그거 보고 너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은, 나 그냥 혼자, 와. 너무 멋있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애드립이에요, 이게. 그냥 이거 만든 거잖아요. 네. 상기가 만든 건데,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많이 탐납니다. 네. 땅땅. 이뻐요. 땅. 땅. 다음. 뭘 뽑아볼까요? 아, 아깝다.
예! 예! 아니 나는 손대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엎어지냐고. 누가 바람 불었나? 제가 이겼습니다. 뭔가 얻을 수 있다고 했었지 않았어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네. 30초 주목 능력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그럼 이렇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좋아. 좋은 거 얻었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짝꿍 정할 시간이에요. 앞에 있는 종이를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주제. 서열 0이 김상균 대 수줍수줍 너드 상균. 말할 때마다 인소대사 날리는 전국구 서열 0이 김상균 대 수줍음을 많이 타서 깨톡으로만 대답하는 너드 상균. 이게 첫 번째는 서열 0이 김상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기 짱인 거야. 진짜 그런 내 모습이지. 아이, 아, 응? 아, 그치, 그치,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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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사실 일단 두 부류 다 매력이 터지는 네. 상균 자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팬분들께서 하신 말이에요. 까리하단 말 되게 많이 하세요.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까리균. 그런 좀 서열 0이와 잘 어울리는 단어들을 저한테 수식어로 많이 붙여주시는 것 같아서 서열 0이 김상균을 골랐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서열 김상균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상균은 머리 바꿨네? 머리 바꿨네? 와우! 신중해 이거예요. 진짜 뭐가 대단해. 뭐가 리스펙트야. 아니 그게 반대로 그거는 수줍수줍 수줍수줍 응? 뭐? 안 씻었다고? 에? 학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학창시절이 어땠을 것 같은지. 켄타는 어딜 가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줬을 것 같은 그런 스타일. 아 저도 약간 좀 마이웨이였어가지고 매프,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거기에 있지 않고 뭐 이쪽 있다가 이쪽 친구들이랑 있다가 이쪽 친구들이랑 있다가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저는 어땠을 것 같나요? 상균이는 미스테리아스한 뭐라지 약간 좀 독특한 아우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도 캔나처럼 두루두루 잘 모두랑 친한 그런 학생이었고 네. 비슷하네요. 마이웨이. 네, 마이웨이. 마이웨이. 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듀오. 마이웨이라서 서로가.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웨이크라는 곡을 안무 영상을 올렸잖아요. 올렸었죠. 평소에 못 보는 안경 쓰고 약간 이러면서 하는 거. 아 그러네. 평소에 너무 멋있기만 했다. 그치? 어떡하지? 그치? 가스민 포인트 안무를 서열 0이 버전과 너드 버전으로 너에게 빠져들어. 섹시했어 섹시했어. 수줍 수줍 버전. 수줍 버전. 5, 6, 7, 너에게 빠져들어. 어렵다 이거. 귀엽다. 아니면 뭐 힌트도. 힌트 있었잖아요. 힌트를 받으시려면 준비된 미션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시작! 오케이. 이거는 좀... 빨리. 이거 말이 없어진다. 네네. 빨리. 오케이. 예! 와 진짜 멋있었어.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게임을 잘한다. 같이 하는 거를. 그래요. 저희 제 꿈이니까 여러분. 예스. 네. 그러면 힌트 얻을 수 있는 거죠. 미션 성공하셔서 노래 힌트 드릴게요. 네. 네. 점핑 점핑 점핑아 이거 아니야? 마니 마니 마니. 네, 근데 저는 충분한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나 모르겠는데.
네가 그냥 이거 선택해. A인지 B인지. 일단 노래 힌트에서 제 귀에 압구정 날라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 날라리 하면 서열 0이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서열 0이 김상균을 짝꿍들이 골랐을 것 같습니다. A. 정답. A. 네, 정답 발표해 드릴게요. 네. A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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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네요. 저 반 이상인 줄 알았죠. 그쵸. 켄타 때문에 많이 헷갈렸어요. 왜? 켄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내가 수줍수줍 너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수줍수줍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팬분들. 하여튼 저희가 A로 정답을 맞췄네요. A. 토끼. 와, 네가 날 구했구나.